왜 이렇게 많이 하시지? 하고 봤더니 정연이에서 이걸 불려지면서 이제 한양경장가 찾아서 막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다고. 이 곡은 특별하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플루트를 그 대금 플루트를 썼어요. 그래서 막 이거 플루트야 대금이야 하는 그런 오묘한 소리들이 좀 있어요. 대금은 음정에 있어서 좀 투박해요. 이게 대금을 딱 이렇게 잡거든요. 이렇게 잡으면은 음정을 이게 할 수 있는 게 온지가 6개밖에 없어요. 온지가 6개뿐이라서 음을 움직일 때 입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그 라인을 막 뽀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다닐 수가 없고 오오오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. 그 대금이 할 수는 있어요. 대금 명인들 보면은 막 코로 막 하고 있는데 이 음정 움직이는 게 굉장히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플루트의 특징은 그거를 다 끊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. 또로로롱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대금 느낌으로 또로로롱 하니까 느낌이 이 그 녹음을 할 때 여기서 녹음을 했는데 아 이거 이걸 불러볼까? 그래서 갑자기 탁 끼더니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오 이거 좋다. 그래서 어느 누군가 들었을 때는 이게 플루트처럼 들리겠지만 어쩌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진짜 플루트의 소리를 더 잘 알고 있는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봤을 때 이건 플루트 아닌데? 라고 분명히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좀 재미난 요소일 것 같아 넣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녹음 중에 재밌던 거는 드럼 치신 분이 계셨는데 앞에 브러쉬로 이제 샤샤 긁다가 아 이건 뭔가 이건 뭔가 북소리 같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다 갑자기 이걸 갑자기 둥둥둥 중간부터 이렇게 치고 하는데 느낌이 오 좋구나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그 프로듀서 입장에서 가만 보면은 제가 오히려 좀 틀에 박혀 있는 거죠. 이럴 바에 북을 치는 게 낫지 않나? 라는 생각을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들었는데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국악에 대한 관점을 좀 이렇게 봐주면서 제가 이랬던 거를 조금 확장되게 열리게끔 해줬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냥 브러쉬로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저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거를 좀 깨게 했었던 그런 플레이들이 좀 있었죠. 또 재밌는 이야기부터 이게 이 녹음 중에 에이야 하는데 기술적 결함?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모르겠어요. 기술적 결함일 수도 있는데 에이야 한데 에이야를 목소리가 두 개가 입혀지고 이게 실제로 있어. 에이야 한데 그래서 뭐야 이거 해가지고 엔지니어님도 왜 목소리가 왜 두 개지? 왜 막 이랬었어요. 재밌는 에피소드 얘기인데 대박하지 않고 뭐 기술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헤드셋에 소리가 새면서 그러지 않았을까. 아무튼 예.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예,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었다 하는 곡입니다. 예, 재밌었던 작업이었습니다. 또 재밌던 건 이건 노래 거의 원큐만에 끝내가지고 막 10분 녹음하고 일일이 녹음하는데 좀 힘들었죠. 막막 치고 막 일일이 하는 게 그게 좀 힘들었지. 이건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. 한 곡 좀 들려드릴게요.